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 언박싱은요, 이틀 전에 다육스토리님께서 그 유치님 모듬 세트 자주 올려주시잖아요. 거기에 9만원에 5개 모듬 세트 중에서 제가 6번을 찜해서 주문한 아이들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박스는 제가 뜯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네. 이름은 제가 뜯어버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5개가 와 있고요. 요거를 제가 휴지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요거 휴지 풀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제가 휴지를 다 풀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휴지에서 다 풀었고요.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요게 6번 세트로 해서 제가 주문한 5개에 9만원에 주문을 했고요. 요거는 환연마리아입니다. 제가 센지를 재보니까 요 환연마리아는 모주만 한 17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옆에 자구까지 하면 한 20cm 정도 다 되더라고요. 환연마리아. 손톱 상하지 않은 아이로 해서 잘온것 같아요. 예뻐요. 예쁩니다. 환연마리아. 그리고 요거는 흑장미금이에요. 흑장미금인데 자구가 5개나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분질을 하는 건지 입장에 변이가 온 건지 그런 것 같고요. 마사가 막 끼어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뺄 수가 없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쪽에까지 5개예요. 5두, 6두죠. 엄마 몸까지 하면 6두인 흑장미 금이고요. 옥상에서 달달 달궈지면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요 흑장미 금, 요 아이 때문에라도 제가 주문을 했던 세트 번호고요. 다른 세트 번호들 예쁜 게 풍성한 게더 많았었는데 제가 없는 것도 많았고요. 근데 영상을 보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여쭤보면 없고 해서 제가 그 사장님께 사장님 도대체 남아있는 번호가 몇번몇 번입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번호를 쭈룩쭈룩쭈룩쭈룩 해서 오시더라고요. 한 번에 남아있는 거몇 개.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게이 6번입니다. 요 데메테르라는 아이도 저는 없고요. 요 아이도 예쁘게 생겼어요. 생긴 모습이. 물뜸이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은근히 이쁜 아이네요. 약간 새엽 스타일이긴 한것 같은데, 더 제가 이제 옥상에서 이 아이도 달달 달궈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동훈이에요. 동훈은 제가 초창기에 한번 키워봤었어요. 키워봤다가, 그때 초보 때라 동훈을 키우다가 동훈이 곁을 떠났죠. 조그만 아이 키우다가. 그래도 요 아이는 사이즈가 제법 크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도 적당히 중품 사이즈 정도 되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센지를 대충 재보면 한 15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봤을 때 15cm 정도 되고요. 요 데메테르는 한 13cm 정도? 13cm 정도. 요거. 흑장미죠. 흑장미금. 흑장미금은 자구에서부터 이쪽까지 하면 한 16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이게 핸드폰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제 눈으로 보는 사이즈가 많이 틀리게 나오네요. 한 16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또 틀려요. 화면 각도마다 틀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 16cm 정도 나와요. 동우는 제가 좀 아까 알려드렸죠. 한 15cm 정도? 15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션금. 배션금도 제가 없어요. 예쁘게 물들었죠. 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배션금도. 금기가 어디가 있는겨? 반짝반짝하긴 하네요. 배션금입니다. 펄금이 들어있나요? 여기도 자국을 하나 달아주고 있고요. 요 아이가 여기 자구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빼꼼 득템했죠? 배션금 요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5개
10개의 한 세트, 6번 세트 주문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민의 옥상 나이옥 식구가 된걸 환영은 하네요. 그죠? 환영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